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으로 패스 연결. 한채린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패스 연결 2대1 패스. 자, 슈팅을 이어가봤습니다만 그대로 윤선영 선수 몸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서울시청이 후반 초반에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왼쪽에서 코너킥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우리 선수가 왼쪽에서 코너킥을 처리합니다. 코너킥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헤더! 골! 선취골을 뽑아낸 서울시청입니다. 자, 완벽한 코너킥에 이은 세트피스 득점. 김소희 선수가 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자, 지금 김우리 선수의 킥이 날카롭게 올라갔고요. 그것을 앞쪽에서, 자, 이번에 창녕 WFC에서는 한 번에 두 명의 선수를 교체를 해줍니다. 박하얀 선수와 최은지 선수를 투입을 시켜줍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올려줬고요. 뒤쪽인데요. 오, 지금 찍었어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왼쪽 측면을 사수했던 유리선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고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후반전 67분인데요. 창녕 WFC 페널티킥을 골문 앞쪽으로 얼리크로스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길을 세워 나나세 슈팅 들어갑니다. 동점골 기록했습니다. 기류 나나세. 이제 스코어는 다시 한번 리셋됩니다.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차가웠던 나나세와 류지수 선수의 승부. 골키퍼를 완전히 소개되면서 기류 나나세가 PK골을 성공시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경기는 69분에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공격이 양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좁은 공간 뒤쪽 장창 앞쪽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한채린 온사이드입니다. 한채린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한채린의 왼발 슈팅 그대로 크로스바를 맞고 들어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 자, 결국 골을 뽑아냈습니다. 서울시청. 자, 각도가 없는 지점이었는데요. 각도가 없는 지점에서 위쪽을 노렸던 서울시청의 13번 한채린 선수가 자, 한채린 선수의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강하게 발등에 얹혔는데요. 그것이 크로스바를 맞고 그대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자, 시간은 82분. 한채린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서울시청이 2대1로 앞서갑니다.